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구 타코님, 타코님 안녕하세요. 마녀가 나옵니다. 마녀. 마법사와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가까이 못 오게 바바리안으로 어그로를 끌어놓고 마법사의 스플래시 데미지로 방어를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왼쪽에 창고 분리는 감전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오른쪽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타워를 뺐다고 봐도 되죠. 어이고 좀 데미지가 들어왔는데 방어가 됩니다. 이 정도면 방어가 되고 저쪽은 이제 4가 남았으니까 이제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타코님! 오른쪽은 깨졌습니다. 왼쪽도 주세요. 마녀가 왼쪽으로 옵니다. 좀 일찍 바바리안을 놓은 감이 있는데 역시 파이어볼이 미신같이 날아옵니다. 광부가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때리고 있습니다. 2900 왼쪽 2900 오른쪽 2500 아직 여유있는 체력입니다. 고블린 감전으로 마녀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일단 방어를 해줍니다. 1차 방어선을 만들어줍니다. 파이어볼이 날라올 거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좀 최대한 늦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가 마법사를 때리고 있네요. 아프네요. 유니페카가 마법사를 못 때리도록 바바리안을 앞쪽에 빼줍니다. 고 마녀에게 파이어볼 날려줍니다. 17초 남았는데 2크라운은 힘들 것 같고 1크라운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세레모니로 길 건너편에 리프트 정보를 건설해줍니다. 타코님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